الآن في دعوة غير المسلمين في الدعوة لا نخاطب هذا الكافر إلا بالشهادتين فقط، يعني لا نقول له لابد تصلي الآن، لا نقول له لابد من الختان، لا، أول شيء يؤمر به الكافر الدخول في الإسلام. 아 우리가 그 무신론자 비이슬람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슬람으로 이끌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은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차치하고 우선 첫 번째로 샤하다 즉 라 일라하 일랄라 무함마드 라술라 라고 하는 두 마디 말을 우선적으로 입으로 하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즉 알라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참된 신도 없고 무함마드는 그분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يعني لا نخاطب ونقول لا تشرب الخمر لا تصنع لا أول شيء نخاطبه بالإسلام إذا دخل الإسلام في قلبه بعد هذا هو يتقبل كل الأوامر ويترك كل المحرمات. 동시에 이슬람에 들어오면은 술도 마셔도 안 되고 담배도 피워도 안 되고 예배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진정으로 아까 이야기한 그 두 마디를 진심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하고 이건 하지 말고